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계룡산 각사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니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의 하루는 하얀 동아지에 흰색 물감에 검은색 물감 툭 떨어뜨려서 막 저어놓은 듯한 그런 하늘이고, 거기서 빗방울이 너무 예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여기 갑사고요. 이 갑사는 계룡산의 3대 큰 대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동화산은 동쪽에 있고요. 이 갑사는 서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쪽에는 신원사가 있는데, 저희 오늘은 이 서북쪽에 위치한 갑사에서 출발해서 연천봉 찍고, 관음봉 찍고, 그리고 산봉을 찍고 다시 갑사로 내려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내표지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저희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절대 위험한 곳까지는 가지 않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중도에 또 하산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연천봉 2.2km 시작해볼게요. 산 속에 들어오니까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렌터카 해야 될 것 같아요. 렌터. 이대로 산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길은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빗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빗방울 너무 굵은데? 조금 떨어지네. 와, 계룡산이 8월 10일 정도에 손대를 쉽다는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쏟는데 인도끼 좀 얻어오시면 이정표가 있어요. 여기 관음봉 2.4 연천봉까지라는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근데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네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아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사실 연천봉 1.7km니까 가볼게요. 갑시다. 경사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한쪽은 깜깜해요. 하늘에는 하늘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도 엄청 깜깜하고요. 바위길도 엄청 미끄럽고요. 비는 무진장 내리고 있어요. 아, 뽀뽀뽀뽀. 우산 6개월 이상 됐는데, 6개월 좀 됐는데 이렇게 비 많이 맞고 산행하는 건 옥순봉 다음이네요. 아, 주머니도 손수건이 다 젖었어요. 저희가 갑사에서 1.6km 올라왔는데 딱 한 시간 걸렸습니다. 이건 빗물입니다. 바지가 다 젖었어요. 연천봉까지 지금 600m인데 가볼게요. 아, 진짜 빗물. 그러면 제 바지도 속옷도 다 젖었던 얘기네. 오마이갓. 이 계룡산에는 8경이 있는데 제 1경은 제일 높은 봉 천안봉에 일출이래요. 근데 천안봉은 우리 일반인들 못 가고요. 근데 이 경은 이 연천봉의 낙조. 아, 아니다. 이 경은 산불봉의 설화, 겨울의 꽃.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을 또 꼬아보자. 산불봉. 그 3경은 제가 올라오는 연천봉의 일몰 낙조.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 4경은 가는봉의 한올. 봄같이 날, 비가 내린 날, 가는봉의 구름이 멋스러지게 우리가 깼어요. 산산백이겠죠? 그리고 5경은 동화산 쪽으로 내려가는 그 계곡길, 폭포길 있잖아요, 그 폭포길. 그 길이 5경이고요. 그 다음에 6경은 여기 해변에서 보면 수갑사. 오예! 수갑사, 가을이 아름다움의 갑사. 아, 자기가 너무 힘들었나봐요. 사갑사로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경은 봉화산 오르는 길 쪽에 코스상 코스 남매탑 있는 쪽입니다. 이렇게 계룡부터 팽은 어디 하나 빼놓을 데가 없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희 오늘은 하갑사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아, 깔짝 해주세요. 와, 여기 진짜 깔짝. 부드러네. 부드러운데 깔짝이네. 여기는 이렇게 돌길이 있었는데, 돌계단이 있었는데, 이렇게 산사태가 나가지고, 돌계단을 다 덮어버렸어요. 예. 네. 아마 8월에 있었던 것 같아요, 8월 초에. 네. 그때 계룡산 통제할 때. 가봅시다. 안녕. 여기 어마어마한 깔짝이네요, 진짜. 지금 이 계룡산은 환상 속입니다. 완전 환상이에요. 와, 갑니다. 이제 연화봉 연천봉 삼거리가 금방 있다. 제가 갈게요. 연천봉곡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부부입니다. 저 아래쪽 이전편 없어서 이어서 연천봉곡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오늘 코스입니다. 저희 오늘 갑사에서 출발했고요. 여기서 쭉 비를 쭉 담았고, 여기 검은비, 주황비, 완전 주황비. 여기 연천봉곡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연천봉 잠깐 올라왔던 내려온 다음에 가는봉 갔다가 가는봉에서 산불봉 쪽으로 가서 산불봉 보고, 산불봉 보기에서 금잔디로 해서 쭉 갑사로 다시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은 오늘은 한 촬영까지 저희가 한 6시간에서 7시간 잡혔습니다. 늦으면 7시간이요. 근데 오늘 비가 와서 더 늦어졌어요.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아, 지금 비는 잠깐 멈췄는데 지금 연무가 어마어마해요. 자, 이제 저희 연천봉으로 가겠습니다. 갔다 옵시다. 안녕.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좋네. 우와, 여기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헬기장입니다. 하하하. 헬기장이네요. 많은 사람들 여기 정상인 줄 알고. 나도 정상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긴장 싹 빼는데 여기는 헬기장이에요. 저 끝입니다. 안 보이죠? 가봐야 돼요. 연천봉 정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꼬부부부가 연천봉 못 온 줄 알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연천봉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이 연천봉은 계룡의 제3경입니다. 여기 일몰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나중에 꼭 보겠습니다. 열린다. 여기 연천봉에 이 바위에 한문이 쓰였는데, 이 한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조선이 480몇 년 만에 망한다는 예언이 여기 써있어요. 근데 저희 조선은 조선에도 500년이잖아요. 그 예언이 정확히 맞았다는 얘기였어요. 이쪽에 써있는 한문이 그런 데서 갖고 있답니다. 예언을 적어놨대요. 대단하죠? 잘 보이진 않지만 많이 지워졌지만 여기 예언한 글을 써놨대요. 이렇게 계룡산이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어도 영어 맛 길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소설의 대가의 자녀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갑시다. 연천봉 안녕. 자, 연천봉에서 이제 내려왔고요. 저희 이제 여기 쉼터에 있는 이 정도.
저희가 연천봉에서 1km 왔고요. 지금 현위치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딱 100m만 가면 가는 봉이에요. 자, 가는 봉으로 가서 산물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는 봉 100m 올라갑시다. 그리고 어느 산을 가든 이쪽표 왔으면 꼭 뒷면을 보셔야 돼요. 뒷면을 잘못 보시면 알박이 되더라고요. 여기 뒤에 가는 봉 100m 있습니다. 여기 뒤에 숨어져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보는 것 같아요. 그치. 그죠? 항상 뒤를 꼭 보세요, 이정표. 나도 이거 안 못 봤어. 못 봤죠? 그러면 여러분 꼭 이정표 왔으면 앞뒤, 옆뒤 다 보셔야 돼요. 아시죠? 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량소 올 때마다 여기는 한국 사람들 줄 서 있었거든요. 오늘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니, 저희 꼬부부 단 두 명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사람 한 명도 안 만났어요. 아, 진짜. 안녕. 야, 한 바퀴 돌려버릴게, 저기. 우리가 왔다고 또 열려주는 거만. 와, 열립니다. 야호! 진짜 열려요. 와! 766m입니다. 어, 1000m도 안 되네, 그쵸? 낮은 산이네. 근데 이게 오르막내리막 오르막 보물이 몇 개 타는 있기 때문에 험한 산이에요. 엄청 높은 산인 줄 알고 왔는데 766m밖에 안 되네요. 저희가 오늘 계룡산 가는 법과 정말 아주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두 번 정도 포기하려고 그랬다가 아, 밝게 뒤졌으니 끝까지 가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 우지력 대단해. 그래도 하늘 그 저기 정상에 올라오니까 조금 이제 열려도 주고 네, 비도 안 오고요. 비도 안 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후에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저희도 조금 서둘러서 산불봉까지 간 다음에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산불봉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주 궁금해요. 네, 꼬부꼬부 인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꼬부. 안녕. 저희 이제 가는 봉에서 이쪽 산불봉 쪽으로 1.4km 가보겠습니다. 지금 완전 곰탕이고 바람도 안 불지만 그래도 조심조심 가볼게요. 세계도 조심해라 가지. 미끄러, 진짜 미끄러. 여기 진짜 멋있는 분인데 하나도 안 보인다. 아니 여기 하나도 안 보여. 웬일? 아, 이게 더 멋있는 분인 거야? 이거 무화지경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열리기 시작해. 조심해. 와. 너무 환상적인데요.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저는 지금. 이게 환상 속에 빠져들 것 같아요. 몽환적이지. 몽환적이고. 우와.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아,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아름답다. 와. 열심히 자연성능 걸어왔고요. 완전 곰탕이라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그래도 멋있었고 지금 800m 왔어요. 가는 봉에서 그리고 산불봉까지 딱
스텝입니다. 아니에요. 갑시다. 이제 3불분 600m 남은 구간이고요. 계속 계단 깔딱구이단 시작될 것 같아요. 갑시다. 힘내. 파이팅. 꼬북이 파이팅. 꼬북 파이팅. 가는봉에서 1.3km 왔고요. 지금 여기 저희 한이치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금잔디 고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삼벌봉인데 제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전표가 없어요. 삼벌봉 가는 이전표가. 우리는 삼벌봉을 찍고 가야 되니까. 저쪽 보시면 가는봉과 금잔디 고개 0.4km 요 이전표가 같거든요. 저희는 삼불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묘가 있거든요. 묘 앞쪽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가겠습니다. 우회전. 묘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묘지. 여기로 삼불봉 가는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삼불봉 도착했습니다. 계룡산에 삼불봉. 잘 맞추신 오겠다. 안녕하세요. 삼불봉. 여기 삼불봉은 계룡의 제2경입니다. 삼불봉 설화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저희가 겨울에 안 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꼭 오보겠습니다. 겨울에 가봐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손가락 건 우리 남편이랑 손가락 건 겨울산이 갈 곳이 너무 많아. 열심히 다녀야겠어요, 겨울에. 저기 여기서 바라보면 천왕봉, 쌀개봉, 가는봉, 문필봉, 연철봉이 쫙 보입니다. 정말 이 능선이 이 계룡산을 이루는 주 능선입니다. 용의 등불처럼. 와, 정말 멋있다. 보여드릴게요. 그 모습을 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따다당. 보이시죠?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착한 사람들 눈에는 여기에 천왕봉, 딸기봉, 가는봉, 문필봉, 거기다 저희가 왔던 연천봉까지 쫙 보입니다.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다들 착하시기 때문에 다 보일 것입니다. 네. 저희 눈에도 다 보여요. 오늘 꼬부부부가 비오는 계룡산에 봉우리 세 봉우리를 다 탔습니다. 연천봉, 가는봉, 그리고 삼불봉입니다. 비가... 계룡산 삼불봉 775m입니다. 저희 이제 삼불봉까지 다 탔으니까 이제 금잔디 고개에서 갑사로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지금 여기서 저희가 라면을 먹어야 되거든요. 배가 고파서 내려가다가 알맞은 비가 좀 덜 맞는 곳이 있으면 밥을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저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까부 까부. 완벽이야. 우와. 완벽이야. 완벽이야. 여기는 삼불봉 고개인 것 같아요. 여기 삼불봉 고개고요. 이쪽은 금잔디 고개가 이쪽으로 갑입니다. 지금 제가 갑사까지 2.7km 멀다. 지금 비가 엄청 내려요. 밥도 못 먹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지금 배는 고픈데 많이 고픈데. 자, 그럼 저희 금잔디로 갑입니다. 가볼게요. 이쪽으로 갑시다. 고개입니다. 아, 저게 남매탑이 아니죠? 저게 남매탑 동네 아니죠? 아, 저희 이제 갑살 2.3km. 지금 비가 와서 그냥
다 밥 먹고 그냥 계속 그냥 가고 있어요. 금잔디 고개. 잘 찍게 맞죠? 우리 신랑이 뱀 두 마리 보고 엄청 놀랐어요. 무서웠지? 저는 띠빡질했어요. 맞았어? 어우, 맞았어? 너 쓰러진 거 봤지? 어. 소리하고. 아니, 잘 쓰러졌어? 아, 맞았냐고. 물에 잠기고 지금 막 배고물이 불어서 수지 겁먹고 내려왔어요. 아, 무서웠어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서둘렀죠. 서둘렀어요. 배고물이 엄청 불었어요. 순간적으로 한 두 군데가 등산로가 잠긴 것 같아요. 아, 이제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자. 2시네. 어, 제가 딱 2시에 다녔거든요. 정말 정각 2시야. 저희가 아침 8시에 여기서 이별을 갈라졌고요. 지금 정각 2시에 히트로 내려왔습니다. 비 엄청나게 와요. 비. 지금 등산화 속에 완전 양말이 질퍽질퍽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갈게요. 아, 힘들었다. 아, 비. 여기 지지씨 품속에 소가 한 마리 나타나서 절을 지어주겠다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진짜 소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이 절을 다 지을 때까지 매일같이 와서 이 자재를 소가 치러 날랐대요. 근데 완공되기 하루 전날 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를 기리는 탑입니다. 공탑. 산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밥도 못 먹고 내려가서 지금 제가 갑사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서 떡나서 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 아니. 이 옷은 조금 다졌어요. 정말 위아래 다졌는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라면 먹어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잘 안 맛있다고? 맛있어. 맛있어? 지금 트렁크 문 열고 여기 앉아서 라면 먹고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강추입니다. 오늘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건가요? 뽀뽀뽀뽀님? 숯불 바비큐죠. 와우. 지금 이 삼겹살은 저희가 계룡에서 갑사 코스 등산하고 내려와서 갑사 하나로마트에서 산 삼겹살입니다. 삼겹살로 마음을 달래보겠습니다. 어때요? 맛있죠? 너무 맛있죠? 맛있죠?
계룡산 야영 자동차 오토캠핑장이고요. 밤새 빗소리 들었어요.